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느덧 챕터 6, 26번째 지문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1권에서 배운 것에다가 2권에서 새로 만나게 된 문장의 규칙들, 즉 문법들을 배우면서 이 독해의 해석이 훨씬 더 쉬워지고 빨라지고 정확해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문이 남았는데 그 지문을 통해 여러분이 훨씬 더 수월하게, 정확하고 빠르게 독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돕겠습니다. 여러분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 Spiders are not insects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글의 핵심 소재를 파악하여 그 소재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겁니다. 소재는 거의 대부분 첫 한두 문장 주어 자리에 등장하는 명사로 어느 정도 판가름 낼 수 있고 그 명사가 지문 끝까지 반복되고 있는지 지문 끝 날 때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사가 누구인지를 보면 핵심 소재를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핵심 소재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도 메인 아이디어가 금방 파악이 되고요. 이 문장은 이 지문은 보나마나 거미에 관한 글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미가 인섹트가 아니래요. 선생님도 언젠간 이걸 배우지 않았겠니? 학교 다닐 때? 근데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새롭게 보니까 또 새롭네요. 거미가 곤충이 아니라고요? They are arachnid. 아, arachnid. 뭘까요? 거미류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미는 곤충이 아니라 거미류래요. 그래요. Arachnid have two body parts and eight legs, but insects have three body parts and six legs. 맞아요. 여러분, 인섹트요. 곤충은 머리 가슴 배인가? 그리고 여섯 개의 다리가 있다. 그런데 arachnid, 거미류는 two body parts and eight legs가 있다.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네요. 그러므로 결론은 땅땅땅. 스파이더는 인섹트가 아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come in이라는 표현은 회화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표현인데요. 사실 그래요. 온다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온다의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미는 다른 색깔로 나옵니다. 거미는 다른 색깔을 가집니다. 자, 이거 무슨 무슨 색깔 나와요? 네, 그 옷은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색깔로 나와요. 할 때 그 나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coming이에요. 그래서 스파이더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자, 색깔 뭐 있어요? Different colors 있대요. Such as black, brown, white, yellow, and orange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such as는 그렇지, 무엇 무엇과 같은 이라는 뜻인 거 이전 강의에서 강조했었습니다. They usually live for about one year. 아, 수명이 요 정도 되는구나. 한 1년 정도 되네요. But a spider called a tarantula can live for 20 years 했어요. 아, 유명한 거미죠. 얘가 동사일까, 얘가 동사일까 잠깐 고민했는데요. 얘는 그렇지. 얘는 동사가 아니어도 PP로 먹고 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요거 요렇게 꾸며주기로 했잖아. 얘가 만약 한 단어라면 앞에서 간단히 꾸미겠지만 이렇게 cold 다음에 더 타란툴라 이렇게 총 세 단어가 왔으니 길이가 길어, 무거워. 그래서 명사 뒤로가 명사를 꾸며주잖아. 타란툴라라고 불리우는 거미 됐어요? 뭐뭐 된 거미, 뭐뭐 하게 된 거미, 그쵸? 그래서 진짜 동사는 얘인 거 알아봤지. 하지만 타란툴라라고 불리우는 거미는 20년 정도 산답니다. 거미가 그냥 웬만한 강아지보다도 오래 사네요. 그죠? Some spiders are very small, but some are as large as a dinner plate 했네요. 자, 요거 표시해야겠죠? As large as 갑니다. As A, as B 갑니다. B만큼 A 한이란 뜻이에요. 됐어요? 그렇다면 a dinner plate 뭐죠? 저녁 접시. 서양 사람들은 주로 one dish. 우리는 밥, 국, 반찬들 이렇게 여러 개의 접시를 놓고 먹는 그러한 식문화라면 외국 사람들은
주로 서양 사람들은 여기에 뭐 빵, 고기, 야채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먹죠. 그래서 디너 플레이트가 조금 어느 정도 큽니다. 그죠? 디너 플레이트만큼 큰 디너 플레이트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아내니까 좀 납작하고 커요. 그 테이블의 접시, 그 접시만큼 크답니다. 됐나요? 자, 우리 A, as A, as B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The most interesting thing about spider.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점 됐어요? 가장 흥미로운 점 is they can spin webs래요. 자, 이거 가장 흥미로운 것 얘가 진짜 주어네요. About 거미 is they can spin webs. 우리 계속하여 공부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나란히 올 땐 그렇지. 대시 있었을 거라고 계속 공부하고 있지. 이 대신 별다른 의미가 없어. 사라졌을 거. 생략됐을 거라고 했지. 해석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다고 했지. 가장 재미있는 것, 거미에 관한 가장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거미줄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거미줄을 치고 거미줄을 짜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서는 spin이라는 동사를 썼다는 것도 주목을 한번 해주시고요. Spiders can make silk to make sticky webs. 아, 그런데 거미가 짜는 것은 뭐였나요? 지금 보니까. 네, 실크였습니다. 맞아요. 이거 왠지 다 모아서 걷어서 막 뭉치면 실크처럼 뭔가 반들반들하고 약간의 스티키, 끈적함이 있을 것 같죠? 스파이더는 실크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렇죠. 거미 명주. 우리는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굳이 거미 명주라고 하더라고요. 실크가. To make sticky webs. 뭘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To 동사원형 하기 위해서. 끈적끈적한 거미줄을 만들기 위해 거미 명주라는 것을 만든답니다. But spiders do not stick to their own webs. 그래, 나 이거 좀 궁금했어. 자기가 막 짜잖아. 거미줄을. 그래서 거기에 먹잇감들이 이렇게 달라붙잖아. 근데 막상 자기는 안 달라붙나? 그게 궁금했다. 그런데 because their legs have oil on them. 다리에 기름이 있답니다. 어우, 몰랐네요. 그죠? 기름이 있어서 자기는 안 달라붙을 수 있대요. 미끄러지듯이 다닐 수 있나 봅니다. The webs catch insects. 거미줄은 그렇지. 인섹트를 캐치할 수 있어. 우리 지나가다가 거미줄 보이면 거기에 작은 벌레들이 많이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끈적거리니까요. When an insect gets trapped in a spider's web, the spider covers it in silk. 했어요. 그래요. 한 곤충이 get pp 됩니다. In a spider's web에 get pp 됩니다. get pp, get pp. 여러분, get 동사는 비동사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BPP 여러 차례 했었죠? PP 되다, PP 당하다 이렇게 주어가 한 게 아니라 주어가 되고 당하다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get PP도 똑같습니다. 그럼 인섹트가 가둔 게 아니라 get PP 가두어진 거야. 잡힌 거야, 거미줄에. 그러면 스파이더가 그것을 다시 말해 그 잡힌 인섹트를 in silk, 거미 명주로 덮어버려. 가두어버려. cover 해버려. The spider does not eat the insects. 먹는 게 아니래. Spiders have no teeth. 이가 없어. So it puts venom in the insect to turn it into a liquid. 그렇다면 It puts, 거미는 어떻게 음식을 섭취하는가, 어떻게 잡은 벌레를 섭취하는가? Venom을 넣는답니다. 오, Venom은 독이에요, 독. 거미 독을 발사해, 거미 독을 넣어, in the insect에. 뭐 하기 위해서? To turn it, 그 곤충을 뭐로? 오, liquid, 액체로 turn into 하기 위하여. 필기 한번 할게요. Turn a... into B 하면 그렇지 A를 B로 바꾸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소재 단어는 spider가 spider의 web입니다 이 글은 거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글이고 주로 뭐 중심으로 거미와 거미줄 중심으로 설명이 잘 이루어진 설명문 글이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린 27번 질문에서 만나겠습니다.